네, 10년간 해오던 대구에서 해오던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대구에서는 이제 개인 레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명언이 아니에요, 이건.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명언이 아니고 그냥 광고로 시작을 하신 거죠? 저의 광고입니다. 예, 명언인 줄 순간 착각을 했잖아요. 10년간 하던 말에서 아, 10년 동안 무슨 뭐 하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레슨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학원을 이제 그만뒀고요. 네네. 저희 원장님이 같이 이제 네. 학원을 접고 네. 이제 개인 연습실로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학생이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네,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제가 대구에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월화 정도밖에 없어서 레슨 많이 하지는 못하고, 그렇군요. 네, 오실 수 있는 분만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페메나 아니면 여기 버즈비나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업을 한번 버즈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패메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페북에서 황명음으로 네, 저 찾으면은 있나요? 치시면은 네.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정은 밴드로 글로 오셔도 찾아도 돼요. 네,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북 메시지나 아마 버즈비 댓글을 통해서 네.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명음 씨가 밑에도 댓글 확인하시고 네. 직접 먼저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네, 대구에서는 일월화 네. 있고요. 서울에서는 그 서울에서도 나머지 네, 서울에서도 레슨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손기술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거 네, 배우는 거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뭐랄까 이게 정말 사람을 자기 손으로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큼 연주자한테 좋은 칭찬이 그럼요. 어딨나요? 저 근데 그것 때문에 기타 시작했어요. 진짜 여자 꼬시려고. 근데 대부분 정말 기타 중요. 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좋게 얘기해서 나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감성을 눈에 장난기 들어왔어. 그거를 이제 이 필터링이 안 돼서 나오면은 여자를 꼬시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필터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멘트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인데, 그렇죠. 네, 이거 뭐 카바링을 쳐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레슨 문의하셔서 네, 다들 타인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네. 그런 연주자를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 골드 시리즈, 올솔리드 포바드 케이스, 거기다가 LR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VTC 픽업까지 장착한 어쿠스틱 기타를 69만 9천원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세팅을 해놓은 콜트의 골드 D6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골드 O6고요. 다 바디 모양에서만 차이가 있는 드레드넛. 거지, 네,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레드넛과 OM바디의 차이가 있습니다. 104cm 전장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102cm 전장으로 조금 그렇죠. 줄어들죠. 그러면 혹시나 뭐 다른 스펙 차이가 있는지 진짜 딱 다이렉트로 옆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죠. 네, 토리파이드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시판, 그리고 디럭스 빈티지 골드 머신에 대해 제뉴인 본넛, 25.3인치 스케일 길이 LR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VTC 픽업, 에보니 브릿지, 익스클루시브 디럭스 소프트 사이드 케이스. 그래서 폼 케이스죠, 폼 케이스 이거는. 네. 네. 고급스러운 스펙들이 들어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 상당의 VTC 픽업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VTC 픽업과 공인 빼면 기타 값은 한 45만 원 그렇죠. 정도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공인비를 빼고 나서도 50만 원인 건데, 네. 그렇게 봐도 기타의 기본 기타 스펙만으로도 이미 70만 원은 좋습니다. 호가하는. 목 나왔어요, 목젖. 네, 딱 그렇습니다. 네.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거에 거의 VTC 그냥 얹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만 좋으면은 이거 뭐2017뭐 골드 시리즈 이것도 큰 사랑을 이것도 받게 될것 네. 같은데요. 네, 신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네, 연 퍼펙을 제가 지금 영혼이 탈탈 털리는 바람에 네, 119가 나오네요. 제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75, 119, 75. 비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두판다연 퍼펙을 연퍼펙을 하시면은 하면 비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그냥 대충 쓰려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 비우고 쓸때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약 올리는구나. 거는 아주 크게 웃었어요.
부담 없이 쓰세요. 네, 어때요? 몇 대 몇? 0007. 네. 네. 88. 어, 네. 정말 가볍네요. 네. 아, 정말 짜증나게.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졌습니다. 네, 1.88. 끝났네요. 퍼펙트 하셔야 됐었는데. 네. 제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날도 있군요. 하다 보니까. 네. 사드 어떻게? 맥주 한잔 할래? 어휴, 안쓰러워. 죽을 것 같아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확실한 거는 돈값 이상합니다. 이미 클린 여기 날쿠스틱에서부터 돈값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어, 잘 만든 마호가니 기타네요. 소리 이쁘다. 네. 저 그 하이로 잡아볼게요. 네. 대방향 없는 걸로. 참 담백하고 소박하면서도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골에 기와집 보는 것 같아요. 네. 초가집 말고. 네, 기와집. 네. 목가닥 사운드. 네. 고급스러운 목가. 핑거스타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어, 정말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그죠? 네. 화려하진 않은데 아주 듣기가 좋은 적절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요 그 마치 질감 좋은 쥐포 먹는 느낌이에요. 질감 좋은 쥐포요. 네. 이게 딱 쥐포의 맛이 있잖아요. 왜 그 오징어나 쥐포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씹는 맛 있잖아요. 네. 네. 무슨 느낌인지 그, 아시겠어요? 그 쫄깃쫄깃한 네. 그 네. 잘못 표현되면 촌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것도 들어보니까 다음 시간에 또 OM 바디도 대충 예상이 되네요. 예상 가죠. 네. 네. 그러면 VTC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인지가 넓진 않네요. 사운드의 레인지가 약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갇혀 있죠. 네, 가운데 약간 꽁꽁한 느낌. 오픈 코드를 한번 쳐볼게요. 네. 오픈 코드. 쭉 미들 하이 쪽의 소리가 되게 많은데 되게 강하죠. 네. 근데 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는 또 없고 이 밑에는 또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요런 네,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AP5 프로 듣고 앤썸 듣고 막 이러다가 들으니까 확실히 이게 픽업의 그 등급 차이가 있네요. 있기는. 등급 차이는 네.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저는 이것도 좋은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어, 나는 이게 좀 좋은데? 싼 소리가 아니라서. 네, 싼 소리는 아닙니다. 네. 핑거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 확실히 핑거 사운드가 좋아요. 네,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핑거 사운드에서는
그냥 사운드가 특징 개성 있는 자기만의 사운드가 네. 나는데 스트로크 사운드는 다소 좀 레인지가 좁아서 아쉬운 맞아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저희가 지금 정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했었던 그 무제의 곡들 네네네. 중에 몇 개를 제목 이제 찍고 네, 계신가요? 네. 네. 그때의 우린이라는 곡. 그때엔 우린. 네. 그때의 우린.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밖에 없지만 네. 다음에 이제 정규 나오면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민경 씨 목소리가 또 네. 올라가면 또 달라요. 엄청 나죠 네. 또 네. 네. 좋은 노래 같이 잘 듣고 왔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요 김길도로님이 또 간만에 무게대전 결과 전적을 무게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왜 읽고 난리예요. 네. 이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공부한다고 기타 못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병호 선생님 2주간 충격의 7연패십니다. 네, 병호 선생님 52전 25승 27패 48.1% 승률에 1퍼펙트고요. 네. 대박이다 이분. 네. 제가 105전 48승 57패 45.7% 1퍼펙입니다. 명음 씨가 42전 16승 26패 38.1% 승률인데 오늘 또 떨어지겠네요. 네, 교형 씨가 3전 7승 6패. 이건 아직까지 정규 그 타석수를 못 채웠어. 그렇지. 네. 타석이 안 되지. 네. 이거 한 뭐 적어도 한 30은 넘어야지 네, 그때부터 되는 거지. 네. 승채 씨도 12전 6승 6패 50%고요. 이벤트 전적은 성아 씨가 3승. 그리고 우리 재즈 삼촌으로 불리는 형훈 씨가 있거든요. 형훈 씨 3패. 그리고 컨츄리하는 우리 CB 문성님이 3승 2패 이렇게 이벤트 전적까지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대단하다.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면서 항상 깜짝 놀라는 게 나는 105전이야. 너무 경기를 많이 치러 나는. 네 그렇습니다. 승률 좋잖아요. 승률 45.7% 좋죠. 네. 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네, 않죠. 저는 몇 프로라고요? 38.1% 빨리. 네 김길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네 콜트에서 이제 목재를 태우는데 재미를 들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 아닐까. 그리고 가격대가 이 정도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다. 네. 한 번쯤 도전해볼까?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좀 재미를 많이 봤죠.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또 훌륭한 가성비의 신제품 모델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뭐 만족할 만한 성과네요. 그래서는 프로파이트 세티스파이트 이렇게 69만 9천원이요. 69만 9천원. 네.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네. 많이 주셨네요. 저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명 씨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네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는 로즈드입니다. 거리가 많이 멀죠. 예. 제가 제 개인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리가 좀 많이 멀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호가니 기타에 별로 점수 많이 안 주세요. 원래 별로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가격에 이 사운드에 이런 구성이라면 699,000원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로즈우드 성애자가 아닌 로즈우드 마호가니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켜보는 로즈우드 옵션 주의자라면은 네, 그러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OM바디로 나올 거거든요. 네. OM바디는 조금 더 뭐랄까 사운드의 밸런스가 이거보다 더 괜찮을지 아니면은 더 가벼울지 약간 잘 감이 안 잡혀요. 네, 여기서 이거 딱 앰프 사운드 들으면서 살짝 그죠. 어떻게 될까? 스트로크 사운드 이게 만약에 좀 밑단이 좀 많고 이랬으면 아 그게 좀 더 가볍겠구나. 근데 이것도 별로 밑단이 없고 그렇죠. 하이 미들 대역의 사운드여서 OM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네.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네, 2017 골드 시리즈의 OM 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